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모르는 척 지내자 우리. 여태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 아니 그래도 어떡해. 이렇게 니니랜드 캐스트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127번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128번 오희윤입니다. 저는 밝은 표정과 밝은 에너지로 이 니니랜드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남시 현남고등학교 졸업한 임유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상 손님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니니랜드에서 해보고 싶은 포지션 생각해보신 분? 아, 저는 후룸라이드를 정말 좋아해서 옛날부터 후룸라이드에... 다들 일을 오래 하실 수 있어요? 화려한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따뜻한 배려와... 그래요, 뭐 다들 고생하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으신 분? 저는 꼭 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어중간한 외모, 어중간한 매력으로 어중간하게 썸만 타다 고등학교 3년이 끝났다. 이렇게 어중간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아니 하고 싶은 게 있긴 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 아, 내가 생각한 20대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되고 싶다 인싸. 그러니 제발 붙어라 알바. 이제 지난 고등학교 시절 동안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다. 엄마! 이거 봐봐! 더 이상 어중간하지 않은 인싸 임유경 인생 지금부터 시작!
너 같은 표정한 애들 한 5조 5억 명쯤 본 것 같아. 왜? 빨리 와. 아, 네. 아, 저 혹시 저한테 연락 주셨던 캐스트 리더님이신가요? 맞아. 혜진다. 빨리 와. 아, 네, 언니. 아, 선배님. 성재, 저거, 여자친구 또 바뀌었네. 어우, 지긋지긋하다, 진짜. 어머, 세상에. 쟤네도 사겨? 아, 여기가 동물원이야, 여기가. 야, 신이엠. 저거 딱 잘 봐도 저렇게 생활하면은 캐스트 생활 그냥 딱 망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가자. 아, 미안해요. 아, 근데 이렇게 찐으로 놀래버릴 줄은 몰랐네. 아, 야, 나 오늘 할 일 많아. 어? 신입 앞에서 재롱잔치 부리지 말고 가서 쉬어. 어? 야, 그 오늘은 삼겹살 안 먹냐? 원래 3일에 한 번은 먹어줘야지 삼겹살이지. 야, 무슨 삼겹살을 못 먹어서 죽은 뭐야? 고릴라야? 가서 바나나 먹어. 어? 우시, 가자. 아, 오늘 삼겹살 안 먹어? 아, 진짜. 자, 여기가 네 방이야. 빈자리에 짐 넣고 빈 침대 쓰면 돼. 오늘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케이,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부터 같이 방 쓰게 된 임유경입니다. 잘 부탁드림. 아니, 네가 왜 여기? 아니, 난 내일부터 신입 캐스트 교육 받는데 너.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최혜진 캐스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서로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지내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모르는 척 지내자, 우리. 여태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 아니, 그래도 어떡해. 와, 드디어 왔구나, 우리 뉴 페이스들. 반갑다.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분위기가 왜 이리 쌀쌀해? 분명 바깥은 봄인데 아직 이 방만 겨울이네? 우리 원래 아는 사이야? 아, 그 제 고등학교 동창. 아, 별로 안 친한데 그냥 오랜만에 봐서 그래요. 아, 그래. 뭐. 너네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 몇 개월은 같은 방 써야 되니까 우리 그냥 좋게 좋게 지내자, 오케이? 자, 얘는 벌써 여기 자리 잡았고 너는 어쩔 수 없이 2층 써야겠다. 아, 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이 방 선배님 혼자 쓰신 거예요? 아, 말도 마. 여기 원래 나랑 같이 들어온 동기들로 꽉 찼던 방이야. 뭐, 금방 나갔지만. 뭐? 너희도 아마 내일부터 이틀간 신입 캐스트 교육받을 거야, 그치? 네. 그게 끝나면 니니랜드에서 각자 일할 부서를 배치받아. 내가 한번 맞춰볼까? 너네가 어떤 부서지 올릴지. 하나, 둘, 셋! 어트랙션! 그치, 어트랙션. 나랑 같이 들어왔던 여기 세 명은 어트랙션 배치 못 받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어. 너희들 종교 있니? 오늘 밤부터 꼭 기도하고 자. 신이시여, 저를 꼭 어트랙션으로 이끌어주소서.
아, 물론 기도한다고 다 이뤄지는 건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입 캐스트 교육 열심히들 받아. 그래야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우리끼리 이 방에서 오순도순 수다 떨 수 있으니까. 저 근데 혹시 교육 잘 받는 팁 같은 건 없나요? 우선 캐스트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치, 손님 응대법, 그리고 특히 요 핸드롤링 이거 이거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되고 또 뭐가 있더라? 아! 신입 캐스트끼리 모여서 하는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거기서 퀴즈 같은 걸 내거든? 그거 대답 잘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세탁실 바구니는 어떤 못된 녀석이 상습적으로 들고 가는 걸까? 어? 수민아? 아 맞다. 아이 너희들 빨리 물러다 그만. 아, 지금 갖다 놓겠습니다! 야! 한 번만 더 해. 아, 접시어야지. 서로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지내봐요. 여태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 너무 니니랜드랑 안 맞는다. 아이 좀 웃으세요. 아 뭐 제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네? 자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Why?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우리 니니랜드의 얼굴이 될 거니까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입 캐스트 교육을 담당하게 될 캐스트 박동준이라고 합니다. 호호 예! 사실 다들 뭐 처음에 이런 표정들이지만 여러분이 저 문을 나설 때쯤에는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으쌰으쌰 좀 더 친해질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니니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입니다. 박수 쳐야죠. 여러분이 먼저고 그 다음이 안전인 거죠. 자,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은 손님 여러분들이 왜 우리 니니랜드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예, 정답!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위바위보! 그렇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한 첫 걸음마를 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퀘스트 교육받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든지 재미는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와, 다들 얼굴 보니까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네. 어트랙션. 제발 어트랙션. 어트랙션. 제발 제발. 아, 진짜 제발. 어트랙션. 가자, 어트랙션 가자, 가자. 가지해주세요. 자,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아싸, 좀 탈출하자. 어트랙션 가고 싶다. 어트랙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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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 잘 쉬고 오셨어요? 열 아직 안 나간 거 보니까 어트랙션 됐나 보다? 네, 맞아요. 정확히 어느 어트랙션으로 갔어? 바이킹? 롤러코스터? 아님 신발 젖고 빠지도 젖고 여기? 아, 맞아요. 저 후룸라이드 배치 받았어요. 나쁘지 않네. 어때? 할만하지? 네, 뭐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티켓 확인하고 손님들 제자리에 잘 앉으셨는지 확인하고 가끔 구석에 박힌 후룸라이드 빼드리고 바닥에 물튄 거 닦아내고 생각보다 막 신나는 일은 없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 확실한 건 노래는 너무너무 신나요. 나무나무나무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 아, 와 대박, 짱이다. 아, 근데 선배, 그분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 왜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놀이기구에 계신 캐스트분 있잖아요. 아, 동준이 오빠? 그 시니퀘스트 교육 때 보지 않았어? 아, 봤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좀 말이 많으신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오빠는 온라인에서도 엄청 유명해. 얼굴에 철판을 한 7개는 깐 것 같던데. 아마 세븐한테의 비결이 그 철판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유경이 너도 철판 한 개 뺏어와. 세븐아트 그게 뭐예요? 짠! 요렇게 생긴 건데 니네랜드 홈페이지에 손님들이 칭찬글을 한 개씩 올릴 때마다 하트를 한 개씩 받게 돼. 이 결과에 따라 네가 원할 때까지 쭉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어? 이 친구도 왔나 보다. 수고했어. 열, 너도 아직 있는 거 보니까 어트랙션 됐나 보다? 아, 저 어트랙션은 못 갔어요. 응? 그럼 어디 갔는데? 저 그린이요. 아, 그린. 근데 뭐 그린 캐스트도 나쁘지 않지? 아니지. 오히려 어트랙션보다 더 좋은 점도 있지. 아, 맞아요. 사실 생각보다 좋아요. 처음엔 그냥 무작정 청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일 많이 하는 건 손님들 사진 찍어드리는 거? 뭐 길 모르는 손님들 안내도 해드리고 가끔 울고 있는 애들한테 사탕 건네주면서 달래주기도 하고요. 근데 일하다 보면 심심찮게 손님들이 반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그래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 지루하지 않고 좋던데요? 맞아. 그린캐스트는 좀 자유롭지. 그래서 말인데 은진캐스트님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응? 은진 언니가? 왜? 은진캐스트님 평소에 어떤지 아시죠? 항상 무표정에 화난 것처럼 보였는데 와, 근데 그 선배님이 그렇게 높은 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 언니도 유명하지.
도통 자기가 관심 있는 일 아니면 목소리며 표정이며 완전 적이야. 그래도 맡은 일 할 때랑 잘생긴 남자 볼 때는 세상 활발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아, 먹을래? 네. 네. 자. 아, 그러고 보니 언니, 아니 선배님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난 그리팅에 있어. 그리팅? 그리팅이 뭐예요? 여기는 꿈과 환상의 나라 니니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러고 하루 종일 있어. 다들 쉬운 듯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네요. 아, 빨리 먹고 잠이나 자자. 내일도 손목 엄청 돌려야 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하세요. 네, 입장하세요. 네, 입장하세요. 네, 입장하겠습니다. 잠깐만. 어떡하지? 우리 친구 후룸라이드를 탈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안 되는데. 나중에 오면 꼭 태워줄게요. 어이, 거기 알바! 우리 애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아, 그 자녀분께서 탑승 가능한 신체 조건이 아니어서요. 좀 더 크면... 뭐가 문제인데? 네. 오키 때문에 전 그러면 내가 안고 탈게요. 됐죠? 그... 저희 어트랙션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운행이 불가능해서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거 빡빡하겠네. 빨리 타고 끝냅시다. 우리도 애들 관리하느라 피곤하고 바쁜 사람들이야. 아니, 그리고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 탈 동안 이 어린애들 혼자 저 밖에 내버려 두어? 어? 그게 뭐? 운행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야, 너 내가 좋게 말하니까 막 우스워 보여? 인터넷에 들어가? 고객의 소리에 썰 한번 제대로 풀어줘? 어? 아, 진짜 좋은 날 기분 계속 잡치게 하네, 여기 자꾸. 여기 손님 대하는 거 왜 있다구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안녕! 프롬라이드.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길? 나도 출근하는 길인데 같이 갈까요? 얼추 가는 방향 비슷하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둘이 같은 방 쓰는 룸메 아니에요? 벌써 일주일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둘 사이는 아직 왜 그래? 희철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신입 캐스트 교육 이후로는 처음 보네? 그나저나 이 멋진 옷은 뭐야? 어디서 이래? 주차? 주차 캐스트 목장이야? 그래? 주차장에서 이래? 넌 어트랙션인가 보네. 수고해. 요 앞 편의점에서 마스크 꼭 사! 주차 파트는 매연을 엄청 먹으니까! 후, 가자. 수고해. 환영합니다, 고객님. 전용 주차장은 좌측으로 돌아 나가서 300m 전방에 있습니다. 잠깐, 애들만 입구 쪽에 먼저 내릴게요. 비켜봐.
이쪽으로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분들만 이용하시는 걸로. 아, 참, 그 말길 무지하게 못 알아듣네. 뒤에 봐봐. 애들 지금 아픈 거 안 보여? 약자잖아, 약자.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일반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입장. 야, 너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있다 이러 대하는 거야? 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고깔 쳐 임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하세요. 네, 입장하세요. 네, 입장하세요. 네, 입장하겠습니다. 잠깐만. 어떡하지? 우리 친구 후룸라이드를 탈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안 되는데. 나중에 오면 꼭 태워줄게요. 어이, 거기 알바! 우리 애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아, 그 자녀분께서 탑승 가능한 신체 조건이 아니어서요. 좀 더 크면... 아, 뭐가 문제인데? 오키 때문에 전 그러면 내가 안고 탈게요. 됐죠? 저희 어트랙션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운행이 불가능해서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거 빡빡하겠구네. 빨리 타고 끝냅시다. 우리도 애들 관리하느라 피곤하고 바쁜 사람들이야. 아, 그리고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 탈 동안 이 어린애들 혼자 저 밖에 내버려 둬? 어? 그게 뭐? 운행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야, 너 내가 좋게 말하니까 막 우스워 보여? 인터넷에 들어가? 고객의 소리에 썰 한번 제대로 풀어줘? 어? 참 진짜... 아 진짜 좋은 날 기분 자꾸 잡치게 하네 여기. 너 진짜 제대로 한번 말 좀 해봐. 고개만 숙이고 있네 이거 진짜. 나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 죄송합니다. 아직 이 케이스가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이 손님을 응대한 데 아직 조금 미숙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힘들었어. 아, 그러니까 교육 좀 제대로 시켜서 내보내라고. 그럼 빨리 후룸라이드 좀 탑시다. 희준이, 희성이 아빠 따라와요. 가자. 응? 아, 저기 아버님. 죄송하지만 해당 어트랙션은 100cm 미만의 어린아이는 탑승이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뭐냐 니네. 여기 손님 대하는 거 왜 있다고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어? 너 일로 와봐 임마. 일로 와봐 임마. 절건더러 그냥 짜식이. 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캐스트들은 규정에 준수하여 해당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규정은 안전이며 안전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이 상심하셨겠지만 대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 야! 무릎 꿇으면 다야 지금? 어? 야 이거 완전 쇼하네. 쇼맨이야 이거. 너 윗사람 불러와. 너 윗사람 불러와 임마! 우린 손님에게 행복을 드려야 해. 행복.
착한 어린이 손님, 언니가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친구 좀 더 크면 이 놀이기구 훨씬 안전하고 재밌게 탈 수 있어요. 다음에 이 약속의 편지 가져오면 언니가 꼭 1등으로 친구 태워줄게요. 오늘은 이 사탕 먹으면서 다른 놀이기구 타주면 안 될까요? 미안해요. 사탕 주면 지금 다 안 줄 알아 지금? 야 빨리 일어나!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 야, 죄송합니다 손님. 와 진짜 미치네 이거. 야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거. 집에 갈까 그러면? 진짜 어렵다. 놀이공원 와서 같이. 어른인데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평시대다. 집을 갔지. 나라면 저 상황에 그냥 도망갔어.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레전드 씨. 와 이거 무조건 박제 각이야 이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예진이와 화해하고 싶은 건지 아님 아직도 예진이가 미운 건지 그것도 아니면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건지 여길 어떻게...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그냥 손님으로 온 거야. 오해하지 마. 나 사진 좀 찍어줄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난 너랑 할 말 없는데. 나 고등학교 때를 다 잊었거든. 예진아. 앞으로도 잊고 살 거고. 그러니까 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예진이. 아, 유경이 봤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 어디 간 거야, 진짜. 오케이, 알겠어. 유경아! 유경아! 아! 유경이? 우리랑 같이 방송부 했던 임유경? 유경이도 여기 있어? 네가 유경이랑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알겠는데 나 너희 둘 보기 부담스러워. 다시는 나 좀 찾아오지 마라. 야드린! 너 유경이랑 같은 방 룸메 맞지? 네, 그렇긴 한데. 유경이 어디로 갔어? 유경이 못 봤는데요. 아우 제대로 본 거 맞아? 아, 이 기집애 너 어디로 튄 거야? 튀다녀? 유경이가요? 아무튼 보면 바로 무전 때려, 어? 야, 유경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답답아. 너 대신 전해드린다. 그거 못 봤어?
빨리 봐봐. 맞지? 유경아! 알바 중에 갑자기 사라지는 게 어딨어? 같은 방 룸메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 제발 박타라 유경아. 제발. 연결이 되시면 인상사전으로 연결되며 띵소로 후 신호가 부과됩니다. 어디 간 거야? 뭐야 임유경?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 싫어하고 싶으면 미리 말을 하든가.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도 돼. 뭐 내가 큰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 영상 진짜 너 맞아? 네. 고등학교 때. 아, 그 다른 캐스트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때린 사람이 그 예진인 것 같다던데. 고등학교 방송부 때 좀 다퉜어요. 근데 때린 건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에휴, 예진이가 유독 너한테만 냉랭하다 싶더니. 인싸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여기서 갑자기 인싸가 왜 나와?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인생이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었거든요. 공부도 애매하고 방송부 활동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해봤어요. 그래서 절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인싸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 이래?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완전 인싸야.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그때처럼 다시 막 숨어버리고 싶어요. 유경아, 나 생각났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숨기 딱 좋은 것. 네? 어서 오세요. 캐스트 삼겹살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여기서 알바하세요? 야, 이쯤 되면 여기 삼겹살집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니? 나 그거 진짜 꿈인데. 회사 다니다가 쫓겨나서 고깃집 해야 될 운명이면 차라리 지금부터 하는 게 낫잖아? 아이고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응? 암튼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너랑 같이 유경이 찾는 거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네가 싸. 야 이게 왜 내가 싸야 할 일이야? 너도 책임 있어. 아이 선배님 그러지 마시고요. 선배님 너무하시네. 선배님 삼겹살이랑 갓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어. 잘 먹을게. 왜? 넌 뭐 삼겹살 먹기 싫으냐? 넌 운명을 믿니?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생뚱맞게. 잠깐 너 이 멘트 뭐야 너 눈빛 설마 또?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사람 나에게도 그 순간이 온 거야. 너 이게 몇 번째야? 이번 상반기만 해도 벌써 세 번째야! 이렇게 운명 찾다가 깨져봤으면 현실적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 찾다가 응?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잠깐, 저 앞에 있는 여자 예진 캐스트 아니야? 어서오세요. 캐스트 삼겹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별로인 캐스트랑 같이 왔어요. 이 진상 손님 때문에? 요얼 아닌데요? 암튼 오늘은 좀 조용히 구석탱이에 숨어서 고기 좀 먹다 갈게요. 구석탱이. 또 캐스트들끼리 연애하다 깨졌구나. 나 아니에요. 아, 얘도 아니에요. 받아도 되는데.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놀러 왔지. 솔직히 말해. 너 SNS에 현재 위치 알림 기능이 켜져 있나 봐. 며칠 동안 계속 여기 있는 거로 뜨더라. 정말 놀이기구도 탈 겸 뭐 너도 볼 겸 그냥 놀러 온 거야, 정말로. 나 너한테 섭섭한 감정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 찾지 마. 난 꼭 이 말이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괜히 내 욕심에 너랑 유경이, 아니 방송부 전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서. 너 때문 아니야. 미운 것도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쓰지 마. 그럼 이제 다시 연락하면서 사이좋게. 별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진 않은데. 야, 고기 타겠다. 이거 먹고 빨리 가. 2년 전에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졸업했잖아. 다시 너랑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어. 누가 누구랑 잘 지낸다는 거야? 유경아, 오랜만이다. 너도 여기서 알바하지? 너 혹시 그때 그 영상 네가 제보한 거니? 뭔 소리야. 그러고 보니 설마 고등학교 방송부 때도 나 괴롭히려고 네가 그 영상 애들한테 뿌리고 다닌 거 아니야? 유경아, 그때 일은 오해야, 오해. 예진이가 한 게 아니었어. 싸워서 득될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올려. 그리고 그 영상 없는 일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 아무래도 잘 지내고 싶다던 네 목표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 넌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뭐든 다 가졌었고 다 잘났어. 근데 나랑 경쟁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넌 왜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데? 왜 항상 날 힘들게 하냐고! 하지만 난 너를 힘들게 할 생각도 없고 지금의 내가 너보다 못났단 생각한 적은 더더욱 없고,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야기 늘어놓는 일 좀 안 하는 거야. 봐, 이게 현실이야. 우리한테 고등학교 방송부의 추억은 꺼내봤자 싸움만 나. 그리고 넌 그때나 지금이나. 간다. 아, 생각해보니까 인터넷 화제 동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막 진상 손님 대처하고. 고맙다. 너 덕분에 이제 알겠어. 제가 그동안 날 얼마나 싫어했는지. 오죽했으면 과거까지 들춰내서 날 엿먹이려고 했는지. 유경아,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손님들, 죄송하지만 여기 장사하는 곳이에요. 구석탱이는 저쪽으로. 어떻게 계산 도와드려? 그럼 너무 뒤쪽... 비겁하잖아. 어떻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릴 생각을 해. 예진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아닐 거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까 그 친구 딱 봐도 그런 짓 안 하게 생겼더만. 오해요, 오해. 아저씨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저씨? 누구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잘났고 지기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 영상을 올렸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 예진이도 어트랙션 캐스트 되고 싶었지만 저만 됐고, 게다가 SNS로 유명해지기까지 하니까 배 아픈 거예요. 새로 오신 캐스트 손님,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이거 분명 제가 올린 거 맞아요. 그래, 너의 그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그치만 쟤 때문에 저 이제 망했다고요. 아니야. 망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가 올린 것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정하고.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고기가 더 먹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아. 왜요? 아저씨도 제가 못 믿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다 거짓말 같고 못 믿겠고 그래요? 왜냐면 그 친구가 올린 게 아닐 테니까.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 아저씨가 올렸으니까 아저씨가 내가 올렸다 그래. 그걸 아저 아니 그 오빠가 어떻게 올려요? 야, 내가 그 니니랜드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리자야. 그 영상 내가 제보 받았고 내가 계정에 올렸어. 현남고등학교 반현정 알아? SNS에서 유명해진 캐스트의 과거를 폭로한답시고 걔가 보냈어. 아까 걔 반현정 아니지? 제발 이 캐스트들끼리 의심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어트랙션 캐스트도 그냥 캐스트야. 너보다 잘난 캐스트 없을 수 있어도 너보다 못난 캐스트도 없는 거야. 변한 게 없다. 고등학생 때의 나, 지금의 나. 언제나 힘들면 도망가기 바빴고 그렇게 다시 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딴 섬이 됐다. 난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정말로 니니랜드에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리자다. 이 말이지. 주장이 아니라 사실. 사실이 그래. 너보다 잘난 캐스트도 없고 너보다 못난 캐스트도 없어. 전부터 그 니니랜드에서 일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아니 이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막중은 무슨. 그냥 미련이지. 아, 근데 이런 거 막 얘기도 돼요? 내가 관리자다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관리자의 관둘 생각으로 말한 거야.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왠지 여기 떠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바보처럼 이 주변만 빙빙 돌았나 보다. 나도 지친다 이제. 그럼 이제 어쩌려고. 나랑 니니랜드 공채 준비하기로 한 건? 그것도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잔해. 여기서 뭐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일하잖아. 그러니까 왜 또 일을 하냐고. 나도 너처럼 인싸 되려고. 무슨 인싸? 아,
설마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 너한테까지 소문난 거야? 면접장. 면접장에서 그렇게 인싸되고 싶다고 소리치던 너를 어떻게 까먹을 수 있겠어? 꼭 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아, 신입 캐스트 교육받을 때 말이라도 해주지. 그럼 좀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기준의 인싸란 어떤 사람이야?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인기 많은 거. 그게 인싸지. 그런 사람이 있어? 있어. 아주 가까이.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연애도 잘하고 누구랑 있든 두루두루 친해지고 인기 많은 거. 그게 인싸지. 결국 네가 말하는 인싸는 절대 네가 될 수 없다는 거네. 무슨 말이야? 결국 너 스스로는 인싸가 될 수 없잖아. 다른 사람처럼 이뻐야 하고 다른 사람처럼 사랑해야 돼. 난 항상 어중간했거든. 뭐 하나 특별하게 잘난 게 없어.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한테 별명을 지어줬어. 어중간이스트라고. 근데 그거 알아? 오히려 어중간이스트가 더 좋을 때가 있어. 그건 네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 나도 제대로 된 인싸 하려고 이 알바 하는 거야. 캐스트 알바로는 부족해? 편의점 알바까지 하기엔 너무 빡세지 않아? 빨리 돈 모아서 유학 갈 거야.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할게요. 에휴, 나도 있고 동준이도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면 말을 해. 네. 아, 근데 저번에 예진이랑 대화하던 그 친구. 아, 재영이요? 재영이는 왜요? 운명이거든요, 얘한테. 뭔 소리야? 아니거든? 난 네가 어젯밤 켈트 삼겹살집에 산 일 다 알고 있거든. 또 운명적인 사랑 뭐 그런 거 시작하신 거예요? 에이씨, 아 아니라고. 아니 아니게 뭐가냐. 근데 왜 재영이가 은진 캐스트님의 운명이에요? 운명에 이유가 있으면 그건 운명이 아니죠. 재영 씨라 했던가? 쪽지 받고 꽤나 신경 쓰이겠어. 무슨 쪽지요? 어제 캐스트 삼겹살집에서 은진이가 속마음을 표현했지, 재영 씨한테.
손님! 죄송하지만 생수나 이유식을 제외한 음식은 반입이 어렵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길 것만 같다. 환영합니다. 니니랜드입니다. 여기 예쁜 머리띠. 싸늘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전두엽에 스친다. 그가 어트랙션 쪽으로 올라간다. 캐스트들이여, 행운을 빈다. 자, 오세요, 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손님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엑스타이 갈게요. 저기 입구에 계신 손님. 네, 손님이요! 네, 손님! 지금 바로 탑승을 원하신다면 올라오세요! 나? 올라오세요! 어? 여기 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호호! 올라오세요! 예신아, 엄마 왔다.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니? 부재중 통화 보면 전화 좀 하지. 갑자기 왜 왔어? 엄마가 딸 보러 오는데 갑자기가 어딨니? 그냥 보고 싶으면 오는 거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오지 마. 좀 봐라. 안 본 지 오래됐다고 지금 엄마 낯가리는 거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캐스트 박동준이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야호호! 오지 마. 어머, 예신아! 손님 괜찮으세요? 하는 길이야? 응.
근데 다시 편의점 가야지. 아, 힘들겠다. 너가 준 손수건에 박힌 단어 검색해봤거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진짜 별거다. 그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왜 밤늦게까지 편의점 알바를 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하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돈 없으면 남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조차 없더라. 난 해외 나가서 디자인 공부 더 하는 게 목표야. 그러려면 지금 좀 고생해야 할 때고. 너 진짜 대단하다. 지금도 훌륭한데 공부를 더 한다고? 아직 멀었어. 아니야. 넌 충분히 재능도 있는 것 같고 실력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잘 지냈어? 솔직히 잘이라고는 못하겠다. 그냥 지낸 거지. 많이 놀랬지? 갑자기 너랑 예진이 앞에 나타나서. 아까 낮부터 와있던 것 같던데. 오늘 너한테도 사실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하단 말. 방송부 시절에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었어. 욕심부렸던 건 나지. 솔직히 그때 아나운서부가 얼마나 빡셌냐. 예진이가 선배들 따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 점심방송 마이크 잡을 생각만 하면서 그런 거 다 버텼을 텐데, 예진이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욕심냈던 거잖아. 그때 넌 왜 점심방송에 하고 싶었어? 난 너무 어중간했거든. 성적도 어중간했었고 성격도 딱히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연애도. 이번엔 내가 좀 물어보자. 그래, 뭐든지. 방송부 때 예진이 좋아했냐? 아직도 좋아해. 내가 아는 예진이는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매력적인 친구인데. 그래서 말인데 난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 뭐가? 우리 셋이 영상에 찍힌 그날 말이야. 예진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그날. 그 얘기라면 그만하자. 왜 갑자기 예진이 그만둔 건가? 그토록 하고 싶던 아나운서 자리도 포기하고. 도대체 왜 갑자기 오디션 방송을 안 하겠다는 거야? 오디션 방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송부를 나가겠다는 거야. 왜? 내가 갑자기 점심방송 욕심내서 그래?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래? 아니다, 됐다. 그만하자. 뭘 그만하자는 건데. 이유나 좀 들어보자. 그냥 다 하기 싫어졌어. 나 그냥 공부나 하려고. 그러고 보니 너 방송부 선생님이랑도 뭔 일 있었어? 며칠 전부터 선생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니질 않나. 이젠 방송부를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질 않나. 너 방송부 활동하면서 성적도 좋아서 맨날 칭찬 받았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그냥 방송부 쌤도 싫고 너네도 싫어. 그러니까 그냥 코치코치 그만 캠프고 니들끼리 좀 잘 해봐. 어? 진짜 나쁘다 너. 너 결국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별로인 애랑 경쟁하기 싫다. 이 이유 말고 뭐가 더 있어?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야, 이제 알았니? 너랑 수준 안 맞아서 경쟁 못하겠다. 왜?
솔직히 내가 때린 건 정말 잘못한 일 맞는데 그 순간엔 너무 짜증이 나더라. 나랑 경쟁 안 하고 포기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 그 일 있고 예진이한테 전혀 연락이 안 되더라. 학교에서 마주쳐도 무조건 모른 척하고. 게다가 우린 곧 고3이었잖아.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고3 공부하면서 알았어. 내가 예진이 좋아했더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지금도. 아, 맞다. 그 은진이라는 분도 예진이랑 너의 관계를 궁금해하시더라고. 자기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시던데? 아니 도대체 왜? 너한테도 좋은 기회잖아. 나 좀 괴롭히지 마 진짜. 엄마. 엄마가 언제 널 괴롭혔다고 그래? 그리고 정작 연락이 안 된 건 너야. 나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 같이 해외도 안 나갈 거고. 네 인생이 중요한 것처럼 엄마 인생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너도 백날 첫날 노름이라 하는 네 아빠 싫어했잖아. 맞아, 맞는데 그래도 엄마 따라는 안 가. 예진아, 잘 생각해. 네 새아빠가 해외 체류비도 대주는 직장이라 돈 걱정 없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한국에... 엄마고 새아빠고 난 필요 없다고. 예진아! 지금... 네 꼴을 좀 봐. 놀러 온 사람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 세상에 나 이런 데 너 두고 못 가. 엄마, 너 이러는 꼴 못 봐. 왜? 왜 난 엄마 때문에 항상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꼴이 뭐가 어때서? 나 행복해.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엄마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 줄 알아? 나 엄마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기 싫었고 방송부도 쫓기듯 나왔어. 근데 이제 엄마 때문에 여기마저 포기하라고? 엄마가 아까 그랬지. 엄마도 엄마 인생 소중하다고. 엄마, 내 인생도 소중해. 엄마 인생만 아니라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세상에. 잘하면서. 뭐? 나 저기 재교육 종이 보고 있었어. 아, 저희 재교육 받아요? 응. 뭐 가끔 내부에 이슈가 있으면 받기도 해. 이번에 아마도 예진이 일 때문에 받는 거겠지만. 예진이 좀 어때? 괜찮아 보여? 뭐 겉으론 멀쩡해요. 근데 아마 속은 말이 아닐걸요? 평가 결과도 안 좋을 게 뻔하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곧 평가 시즌이네. 야, 은진아, 너도 이번에 연장평가 대상자 아니야? 응, 맞아. 어째 연장은 힘들어 보인다. 연장평가는 뭐예요?
모든 캐스트들은 정기적으로 개별 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까지 쭉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연장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1년 차 이상부터는 무지하게 빡세죠. 근데 오히려 나보다 예진이를 더 걱정해야 할 거야. 신입 캐스트인데 세이프 존 미준수, 손님한테 소리 지르기, 그리고 지정 근무 지역 이탈까지. 1년 미만이라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 엄마, 내 인생도 소중해. 엄마 인생만 아니라 내 인생도 소중하냐고! 정말 쫓겨날 가능성이 많나요? 하셨어요? 너도? 네. 아, 근데 언니 근무 장소 이쪽 아니지 않으세요? 너 기다렸어.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어차피 막 급하게 가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너 예진이랑 얼마나 친해? 예전에는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오해했던 것도 있고요. 예진이 많이 미워? 싫어? 처음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싫다기보다는 미안해요. 난 칭찬받고 싶어서 일 시작했어. 칭찬받으려고 니니랜드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다행히도 손님들이랑 동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또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게 좋았어. 근데 요즘엔 우수 캐스트로 뽑히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고 내 평가 기준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점수 받는 일에 더 득달같이 달려들고 점수랑 상관없으면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나 너랑 예진이 관계 관심 갖게 된 것도 순전히 나를 위해서였어.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너희 화해시키면 그래도 A 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 선배님, 난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평가 지표 A에 목숨 거는 캐스트 말고 동료들이랑 진짜 즐겁게 일하는 그런 캐스트 되고 싶어. 그리고 떠날 때도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편이 없으면 결국 혼자잖아. 사람이 많다고 네 편은 잃지 마. 예진이 어떻게든 니니랜드 더 다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너의 학교 동창이자 방송부 동료, 또 니니랜드 동료잖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는 이 니니랜드에 방문한 아주 평범한 두 남자입니다. 형, 근데 이거 너무 짜고 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야, 너 집중 안 할래? 아니, 이게 먹힐까요, 정말? 아, 먹혀. 먹힌다니까. 아, 무슨 속보만 살았나. 어, 재영이 왔어? 왔어.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짠다고 해서 말처럼 딱딱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 게다가 너랑 유경이는 예진이 룸메니까 더 가능하지. 그 솔직히 뭐가 됐든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혹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예진이 도와줘야지. 야 그래, 야 네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봐. 일단 브이로그 찍는 손님 컨셉으로 자연스럽게 입장해. 그리고 예진이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작전 시작. 손님이 갑자기 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손님이 들고 있던 풍선이 남까지 걸린다든가. 에이, 남자 둘이서 놀러 가는데 무슨 풍선을 사요? 야, 이게 다 예진이를 돋보이게 하려는 스토리텔링이고 작전인 거야.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재영이가 갑자기 탈수 증세를 보이면서 딱 쓰러지는 거지. 오케이. 응? 잠시만요. 지금 저보고 연기를 하라는 건가요? 얼굴은 뭐 이 정도면 괜찮고 이겨내. 근데 그걸 예진이가 뭘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마침 이 모든 걸 해결할 도구가 예진이한테 있었던 거지. 대박, 헐, 소름. 아, 출근하기 전에 예진이 가방에다 몰래 넣어두는 거지. 재영이 핸드폰은 예진이가 갖고 있던 후레쉬를 켜서 바닥을 보니 거기에 딱 있고, 풍선은 예진이가 갖고 있던 셀카봉을 이렇게 쭉쭉 펴서 멋지게 캐. 응? 재영의 탈수 증세는 예진이가 들고 있던 음료로 뭐 가볍게 해결. 응? 후후, 예! 야, 이거지. 어? 예진이를 떠나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근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딱딱 맞출 수 있을까요? 저 왠지 불안한데. 이거 원래 내 아이디어였어. 나 점수 받으려고 예전에 건우랑 동준이한테 부탁했었단 말이야. 물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아, 뭐 솔직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어? 재밌을 것 같잖아. 어? 해보자. 어? 해보자. 해보자. 어? 해보자. 어? 해보자. 씨. 해야지. 아,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그래. 환영합니다. 디니랜드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환영합니다. 디니랜드입니다.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환영합니다. 디니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진짜 이쁜 게 너무 많네요. 머리 뜯어 하나씩 할까요? 그럼 재영 씨는 요거. 어, 그럼 형은 요거? 아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자연스럽게. 아 몰라.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진이 어딨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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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에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가시죠.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것들 진짜 상상으로만 할 걸 그랬나. 아 저것들 영 불안한. 지난번에 너가 준 손수건 말이야. 고마워. 정말 잘 썼고 그래서 말인데. 너 일할 때마다 매연 마시고 미세먼지 먹잖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냥 받고 입 싹 닦기엔 내가 좀 찔려서. 고마워. 잘 쓸게, 마스크.
야야 찾았다. 야 준비됐나? 네 가자. 네 환영합니다. 와 신나는 하루네요. 예 그러게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네. 어? 저 핸드폰이 없는데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잘 한번 찾아봐요. 어딘가 있겠죠. 그 몸뚱이 안에. 아무래도 저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마침 저분이 저기 딱 계시네요. 네. 저기요. 쪽들 지금 저 계속 찍히고 있는 거 아세요?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나 함부로 찍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편집할 때 꼭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모자이크? 내가 범죄자예요? 됐고! 그냥 방금 찍은 영상 삭제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이 정문에서부터 쭉 찍고 들어와서요. 저희가 안 나오게끔 편집을 꼭 해드릴 테니까. 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 눈앞에서 당장 삭제하시라고요! 그래 마침 저기 있네요. 저기요! 잠깐 여기 좀 와주시겠어요? 근데 손님 무슨 일 때문에? 아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 남자분들이 막 저를 막 몰래 찍잖아요. 기분 나쁘게.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밑으로 그냥 와 진짜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그냥 우리 둘이 남자들끼리 브이로그.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믿고 한 번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진짜. 아저씨? 그래. 누가 아저씨야? 너. 빠져 아저씨. 나봐요.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밖에 나가자. 아니 저거 왜 열려 있어 저거? 사용 있으면 문을 닫아야지. 이거 손님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이상했다. 나 낮부터 이 시간까지 기절해 있던 거야? 그리고 여기 꼼짝없이 갇힌 거고? 사람들이 또 날 엄청 찾고 있을 텐데. 큰일이다. 저기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수민님, 입구 쪽 찾아봤어? 네, CCTV까지 돌려봤는데 나온 적 없었어요. 연락이라도 좀 해주고 사라지든지. 혹시 너 오늘 유경이랑 무슨 일 없었어? 아니에요. 오히려 일이 있었으면 제가 더 있었죠. 이거 좀 나봐요! 아, 지금 유경이 사라진 지 8시간이 지났어. 우리가 이렇게나 열심히 찾는데 못 찾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걸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 응? 최대한 자기 위치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찾으면 바로 연락 때리고. 오케이? 오케이. 네. 왜 안 가고? 저 때문에 또 망했네요. 다들 고생하시고. 약한 소리 하지 마. 지금 누구 탓할 때야? 유경이부터 찾아야지. 따지고 보면 내가 제일 먼저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 탓이야, 내 탓. 어깨 좀 펴고. 얘는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좋아. 아, 이러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 왜 하필 핸드폰 배터리는 나가가지고. 아. 고마워. 나 찾으러 여기까지 와줘서. 어쩌다가 거기 갇힌 거야? 꼬마애들이 막 들어가면 안 되는 데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걔네들 쫓아왔다가 박스더미에 부딪혔는데 눈 뜨니까 지금이었어. 너 어디 다친 건 아니지? 아까 머리를 좀 부딪히긴 했는데
그런 것보단 목이 너무 말라. 뭐야? 너 놔주려고 음료수 챙겨온 거야? 감동이다. 뭐 그래. 아, 어쩜 주머니에 랜턴이 있더라? 그래서 뭐 혹시나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어. 아, 그 때마침 랜턴이 있었구나. 신기하네. 뭐야? 너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아니, 진짜 그냥 신기해서 그렇지. 신기해서. 야, 10분 안에 경비 아저씨 온다니까 힘들어도 좀만 더 참아. 알겠어. 고마워. 그래, 오늘은 진짜로 네가 날 구한 거야. 내가 이거 캐스트 사람들한테도 말할 거고 니니랜드 대신 전해드립니다. 거기에다가도 내가 이거 싹 다 올릴 거야. 오버한다, 임유경. 됐어. 어차피 나 여기 오래 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왜? 엄마 따라 외국 갈 거야,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캐스트하우스 근처에서 너랑 너희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됐어. 거기 재영이도 같이 있었고. 못 산다, 진짜. 2년 전에 네가 갑자기 방송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나 사실 되게 기분 나빴었어. 근데 네가 너희 어머니한테 막 화내는 거 듣고 나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 유경아, 나 고등학교 때 내가 성적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난 집보다 독서실이 더 좋았거든. 아빠는 노름에, 엄마는 바람에. 맨날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때리고 부수고. 그래서 그런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 공부할 때만큼은 집 생각 잊을 수 있었으니까. 아, 나 방송부는 왜 들어갔는 줄 알아? 집에 가면 매일매일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오는 거야. DJ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어놓고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를 좀 안 들리게 해야, 그래야 잠이 좀 오더라. 지금도 나처럼 잠 못 드는 사람들을 내 목소리로 차분하게 재워주고 싶다, 뭐 그런 나만의 욕심? 사실 그냥 독서실이 좀 지겨웠어. 그런 거라면 오디션 방송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우리 엄마 때문이야. 어, 예진이 왔어? 저 부르셨어요? 어, 예진아, 너 그 지난번에 상 받은 거 있잖아. 네. 덕분에 너 장학금 받을 것 같아. 축하해.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랑 통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도통 집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여기 어머니 번호 좀 찍어봐 볼래? 네. 더 이상 방송실도 엄마를 피해서 숨을 곳이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장학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다짐했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탈출할 거라고. 그래서 캐스트하우스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곧 잘리게 생겼네. 안 잘려, 최혜진. 너랑 같이 일하려고 얼마나 많은 캐스트들이 발벗고 나섰는데. 그리고 날 구해준 은인이니까 더더욱 잘리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긴 하네. 예진아! 어, 유경이 찾았어? 네, 저기요. 아니, 얘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대, 여기를?
이게 괜찮아? 아 여기 사람 있어요? 네 저쪽에 있대요. 아 예 잠깐 있어봐요. 아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두분 출근하시나봐요. 아 네. 근데 유경이는 어디 있어요? 며칠 새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병원 갔어요. 그날 유경이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아 뭐 유경이 오늘쯤 올 거예요. 짐 싸러. 아 깜짝이야. 몸은 좀 괜찮아? 많이 다친 거야? 뇌진탕 이랬다. 아니 그렇게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그냥 가벼운 뇌진탕이랑 목 좀 다친 거. 나 아직 젊어 괜찮아. 네 빈자리가 크더라. 어? 후룸라이드에 네가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았어. 아... 뭐 다른 캐스트가 훨씬 더 잘하겠지. 너는 네가 목표로 했던 거 이루고 나가는 거야? 뭐가? 원래 인싸 되고 싶어서 왔다며 어중간히스트로 살기 싫다고. 아 그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았어. 사람마다 배경이 있고 스타일이 있는 건데 다른 사람 따라가려 하는 거 그게 진짜 인싸랑 반대되는 일이더라고. 매력 있다, 임유경. 안녕하세요. 어? 캐스트 후배님. 아, 이제 니니랜드 다시 복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일 퇴사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더 재밌는 일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퇴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표 한 바를 다 이뤘으니까 빨리 나가야죠. 목표 한 바? 저 인싸 되려고 시작했거든요, 이 알바. 근데 제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서 이제 니니랜드에서 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목표 달성이죠 뭐. 대단하십니다 후배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캐스트 알바에 미련 없어?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서 저도 이제 제 살 길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려고요. 근데 좀 아쉽네. 난 네가 캐스트 알바에 미련 좀 남아있길 바랬는데. 왜요? 이 니니랜드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리자 자리를. 난 네가 딱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럴 그릇이 못 돼요. 만약에 제가 관리자 되면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닐걸요? 내가 니니랜드 관리자다? 나 니네 비밀 다 안다? 이렇게. 그래, 알았어.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리자 자리 물려줘야겠다. 캐스트 알바에 미련 많이 남은 사람.
가는 거야? 아, 이지야 진짜 찐으로 친해지는 중이었는데. 야, 그냥 다시 캐스트 지원 안 돼? 어? 어트랙션 말고 다른 파트라도. 전 이제 놀이공원은 무조건 손님으로만 오렵니다. 어? 유경 캐스트 진짜 가시는 겁니까?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나가서 꼭 연락해? 네, 그럴게요. 우리 다 같이 사진이나 한 장 찍을까요? 그래. 좋아. 자, 2차 캐스트 이쪽으로 오고. 빨리 와, 빨리, 빨리 오고. 아니, 이게 아직도? 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인싸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만 인싸가 누구인진 알 것 같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인싸 아닐까? 그나저나 이제부터 뭐 하지? 다음은 어떤 알바를 하면서 인싸가 되어볼까? 나를 줬던